남매 가겠습니다. 아, 네. 많이 남남매. 그래서 형제 관계를 이제 거의 거의가 almost. Almost. Almost the same age. That's not possib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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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Oh,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She 뭐라고 하지? She is.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How old is your older sister, Sang-hoon? Actually, we are 10 years apart. Wow, that's a huge gap. Yeah, she's almost like my mom. Your sister, Sang-hoon? 정답 보겠습니다. Yes. You got it. Right.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How old are가 가서 그렇죠. 그녀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Arm인가요? R 들어가요. 아니죠. How old is her? She. 그렇죠. 아, 주어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how old is sh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들은 몇 살이야? 그러면은 how old are they? 그렇죠. 다음에 T입니다. T-U-A-L-L-Y. Actually, we are 10 years apar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is out. You got it. You got it. Action.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extra info, information을 전달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한번 강세를 앞쪽에 주면은요, 추 이게 좀 힘이 빠져. 그래서 actually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떨어진 혹은 부사로 떨어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part. 이게 우리 아파트먼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그렇죠. 그거에서 뭔가 이게 어원이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apartment 뒤에 ment가 붙으면서 떨어짐이라는 명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세대 간의 떨어짐을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래서 10살 터울이라면은 10 years 5살이라면은 뭐 5 years 방금 떨어져 있다. 이건 마치 이거예요. 10 years old 그거랑 구조는 같아요. 그렇죠. 네, 몇 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하잖아요. 아 그렇죠. 1년이니까. So they are a year 혹은 one year apart.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말투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10년 떨어져서 태어났어요. 결국은 10년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we are 10 years apart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저희는 태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는 태어났어요. I 저희가 we was born. Was we were born. 자, 거기에 그냥 10년 떨어져서 10 years apart. 그러면 합쳐보세요. 저희는요, 10년 떨어져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뭐 터울이 10년 돼서 떨어져서 태어났다. We were born 10 years apart. Yes!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Wow. Right? So, How old is your older sister, Sang-hoon? Actually, we are 10 years apart. Yes, you got it. 자, 이거는 빅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빅을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근데 강세를요, 유의 강세를 주세요. 상훈 씨가 가져왔는데 발을 뒤에 세버렸어요. 뭐냐면 휴까지 괜찮아요. 휴. 근데 그리고 나서 쥬까지 입 모양을 모으고 쥬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니까 휴즈. 휴즈처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G를 발음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Alright? Shoes. 한번 해보세요. Shoes. 오, 훨씬 좋아졌어요. 오케이? 완벽은 아니지만 여전히 꼭 모아주시고요. 타이트니 아니에요? 중간에 T 하나 빼주세요. 언젠가는 이제 요거 스펠링도 안 틀리고 잘하게 해도 들어와요 또. 예. 그렇죠? 그렇죠. 와, 저희가 여기에 부사로 들어간 거예요. Yes. 거의. 이랬는데 스펠링 틀린 거 아니죠? Almost죠. Almost. Alright, 같이 한번 써볼게요. Almost. 아! A-L. 지금 single L 썼습니다. 만나지 볼게요. Yeah. She's almost like my mom. 한번 볼게요. You got it. 알겠습니다. Like my brother, like Mayu, like her. 제일 중요한 거. They are like. They are almost like my parents. 그렇죠. They are almost like my parents.
이게 저희 같이 almost가 만약에 좀 헷갈리면 네. 앞에 wow, that's a huge gap. 예, she's almost like my mum. How old is your older sister, 상훈? How old is your older sister, 상훈? Actually, we are 10 years apart. That's a huge gap. Yeah, she's almost like my mum. 토울을 넣으면 돼요. 맞아요. 그렇죠? 숫자 years apart 이렇게 하면 몇 살 토울인 몇 살 차이. 아 그렇죠. They are one year apart. 응용해서 a year apart 하려고 apart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나오네. 아 그렇죠. 진짜 왕초보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실제로 어보다 자 이거는 명사를 좋아하다 그런 동사가 아니라 명사 같은 명사 같은 한 가족처럼 친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보통 she like my sister 이렇게 비동사를 빼버리니까 아.